네, 5명의 전문가 중에 오늘 4명의 전문가가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 미포조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역시 하락장 예상하고요. KT와 고려아연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하락장 예상하면서 대형 IT주를 분할 매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보합권 예상하면서 SGNG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SD바이오센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정식 부장님, 오늘 장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좀 하락을 했죠. 전일 밤에 미국 증시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뭐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이 증시에 반영됐다라는 부분들이 뭐 사실 원인으로는 나왔지만 사실은 이 경기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에 좀 있었죠. 시장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아슬아슬함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뭐 스파크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스파크가 마침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유가도 급락을 했고요. 국채 금리도 뭐 급락 수준으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투심 이 울고 싶었는데 누가 뺨을 때렸죠. 이 뺨 때린 부분이 변이 바이러스가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좀 큰 충격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증시가 한 2%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적게는 2%, 많게는 3%대까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되는지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이 되거나 이 부분에 대한 뭐 큰 공포감이 아직까지 뭐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막 확산이 되고 전 세계 경기가 다시 얼어붙고 위드 코로나가 취소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변이 바이러스 뉴스만으로 시장이 만약에 작용을 한다라면은 이 좀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 좀 매도를 했다 그러면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금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의 폭락으로 아무래도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성훈 과장님, 오늘 장시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뭐 하락은 뭐 예상이 좀 되고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이 남아공 쪽에서의 뭐 변이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 악재 중에서도 더 길게 갈 수 있을 만한 그 악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변이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별로 뭐 리오프닝 뭐 여러 가지 또 이 수혜를 받고 있는 뭐 진단키트나 이런 종목들은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고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계속 유지가 돼 그 국채금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나 또 이제 채권에 대한 매입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외적인 악재는 아니죠. 다 외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환경, 주식시장 환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종목별로 대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악재들이 지수 상단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들어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 비중을 줄이냐 늘리냐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역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좀 더 떨어졌을 때는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수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그 전에 많이 올랐었던 뭐 이
메타버스, NFT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첼시에 많은 위험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별로 키맞추는 전략을 좀 짜는 게 오늘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대응 전략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께서는 KT 고려안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우선 KT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인적 분할되면서 이제는 KT의 매력도가 좀 평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를 좀 뭐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KT 같은 경우는 이익 대비해서 뭐 예상 배당 뭐 이런 그리고 자회사들까지 따져봤을 때 이 분할된 SK텔레콤 이 존속법인이죠. 여기랑 KT랑 비교했을 때 사실은 KT가 분명히 싸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본업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이든 KT든 뭐 본업은 다 안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특히 이 KT K뱅크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 BC카드, K뱅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이 K뱅크의 최대주주 결격 사유에 걸린 KT 대신에 BC카드가 이제 K뱅크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뭐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는데요. 이 K뱅크의 영업 상황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 K뱅크의 부각 가치까지 해서 본다라면은 사실은 KT는 SK텔레콤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 아연 대련 수수료와 그리고 가격 모두 좀 반등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호주에서의 연결 자회사 호주 SMC 같은 경우는 이 호주에서의 이런 체질적인 변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고려아연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충분히 이 업황 자체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고려아연의 자회사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KT와 마찬가지로 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평가되고 있는 KT 그리고 낙폭과대인 고려아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성 과장님 관심주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말씀드리고 하겠고요. 지금 어떤 종목들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접근하기는 좀 힘들죠. 힘들더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비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을 전까지는 중순까지는 이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목표 수주를 달성했던 게 바로 현대비포조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을 전으로 봤을 때 이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조선 3사 중에서는 현대비포조선이 가장 안정적인 이 사업 구조를 가져갔다라고 좀 볼 수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M&A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어떤 CO2 규제로 인한 친환경 조선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미포조선이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이 친환경 조선 쪽으로의 포트폴리오도 넓히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이 정도 추세면 충분히 1,000억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세로 목표 주가 중장기로 10만 원 이상까지는 잡고 있기 때문에 과대낙폭에 의한 매수 관점으로 현대미포조선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미포조선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